지역의 한 업체가 수주한 3,600억 원짜리 한국은행 별관공사 입찰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입찰 규정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서 발생한 일인데 어렵사리 공사를 따낸 업체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2017년 말 계룡건설이 수주한 3,600억 원 규모의 한국은행 별관공사 입찰을 조달청이 돌연 취소한 배경은 입찰 예정가를 초과한 업체를 선정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탈락업체인 삼성물산이 제기한 예정가 초과 입찰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국가계약법에 위배되고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발주기관인 한국은행의 질의에 대해선 실시설계 기술 제한 입찰의 경우 관련법상 예정가 초과 제한 규정이 없어 하자가 없다고 했던 기획재정부가 처음과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게 중요 변수가 됐습니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전반적인 제도의 취지라든지 예정가격과 관련한 재방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달청은 이번 판단을 부득불 수용하지만 관련법 규정에 없고 또 우수 기술 제한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이후 19건의 예정가 초과 입찰을 허용해온 만큼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정가격은 일부 초과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나은 제안을 받는 그런 제도 취지로 운영을 했었는데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입찰 공고도 취소했고 낙찰 예정 업체로선 어렵사리 딴 수천억짜리 공사가 착공조차 못하고 없는 일이 됐으니 황당한 노릇입니다. 내놓고 반발은 자제하고 있지만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어디 뭐 틀린 부분을 주장하고 하나도 없었고 그랬는데 회사 차원에서 그냥 뭐 대응을 할 겁니다. 우리도 이제 법리적인 해석이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일로 공공조달 입찰 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을 놓고 여전한 논란거리를 남겼고 10년 가까이 장려 제도로 유지해온 입찰 방식을 하루아침에 되돌린 조달 행정에도 시일 내에 금이 갔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